이 노래는요, 슬로우 락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락. 근데 자, 이 노래에서 제일 이 매력적인 부분이 여기에요.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대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고맙다고 표현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노래는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자꾸 써먹어야 돼요.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그래서 임영웅군이 이 노래를 부르면 다 팬들이 눈물이 난답니다. 이게 설마, 아 진짜 그렇대요. 또 김어준군이 할머니 부르고 다른 노래 부르면 다 또 좋아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조금 어렵지만 저하고 뭐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슬로우 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락은 아니에요. 외국 가락인데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몸에 밸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얼마나 내게 둘 셋 넷 소중한 사람인지 이렇게 네 입을 탑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그러면 자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준비. 자, 손으로 따라합니다. 앞에 보시고 들으시면서 자기 거 만들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려면 듣고 들은 다음 뭐 한다?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 자, 여기 보면 당신이 얼마나 내게 당신이 하나 끊어지고 얼마나 내게 두 개 끊어집니다. 시작. 당신이 얼마나 내게 자 저를 보세요. 얼마나 내게 시작. 얼마나 내게 손을 써주면 안 잡아먹죠. 얼마나 내게 시작. 얼마나 내게 자 당신이 셋 넷 당신이 얼마나 내게 그 다음에 소중한 시작. 소중한 시작. 소중한 거기를 끊어주고 사랑
사람인지 시작 사람인지 사람인지가 아니라 사람인지 시작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해본다 시작 소중한 사람인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출발 여러분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세 소중한 사람인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세월이 세월이 자 여러분 보시면 세월이 같은 멜로디 갑니다 세월이 시작 세월이 손으로 세월이 시작 세월이 흐르고 보니 세월이 흐르고 보니 흐르고 보니 시작 흐르고 보니 세월 시작 세월이 흐르고 보니 자 여러분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안 돼요 흐자를 살짝 땡기세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르고 보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럼 이제 알 것 같다 그럼 누가 안다고요? 내가 그래서 손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구를 당신을 그래서 이제 알 것 같다 할 때 손이 이렇게 오면 좋아요 시작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이 손이 나를 칭하는 것 같은 거는 손이 들어오면 되고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나가주면 돼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가고 들어오고 요것만 해도 돼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붙들고 하는 것보다 자 손을 가슴에 손 대세요 시작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손 돌면 소중한 사람인지 옆으로 세월이 흐르고 보니 누가 한다 내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당신이 얼마나 내게 시작 당신이 얼마나 내게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인지 시작 필요한 사람인지 아까 세월이 지난다고 하니까 제가 손을 어떻게 했어요? 물결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세월은 저만큼 흘러가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시작 세월이 지나고 보니 누가 할 것 같다? 내가 그래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작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1절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작 이제 알 것 아니요 1절은 나죠 이제 알 것 같아요 2절 시작 이제 알 것 같아요 1절과 2절 차이는 뭐냐 옆으로 2절은 위로 1절은 뭐라고? 옆으로 2절? 위로 1절? 옆으로 2절? 위로 그럼 1절 시작 이제 알 것 같아요 2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칩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준비 손 여러분 1절 2절 하나 둘 손으로
뒤에 밑에 악보가 보이실까요? 밤에는 미로 시작해요. 밤하늘의 빛에 여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어디 떠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노래가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하면 돼요. 자, 연상하는 거, 연상법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시작. 밤하늘에 빛나는 계속 위에서 놀아야 돼요. 별은 위에 떠 있다. 자, 한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밤하늘에 레 시작 레 시작 레 시작 레 시작 레 시작 레. 자, 그럼 밤하늘에 빛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근데 송강호는 뭘 한다? 밤하늘에 빛나. 아, 요동은 칩니다. 이래야 될까 말까요? 자, 여러분 시작. 어떻게 친다? 요동 치면서 시작. 요동! 시작. 밤하늘에 빛나는. 이게요, 노래가 배웠는데 딱 맞으면 정말 기분이 찌릿해요. 그때는 기억하는 것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별빛 같은 별빛 같은. 하나는 올라갔으니까 하나는 이제 내려옵니다. 시작.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시작.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저 위에만 계속 떠 있어봐요. 미칩니다. 내게 다가오길 바라잖아. 저 별이 나의 별이었으면 하고. 그래서 뭐냐? 떠있는 별이지만 이제 나와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다 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처음엔 떠있는 저 별이 나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는데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자, 밤하늘 시작.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저 위에 떴는 별이 나와 가까이 지려면 내려와야 된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준비해. 둘, 셋, 넷. 그런데 그 사랑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와 영원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내려왔으니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 당신은 당신은 시작. 당신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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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의 뭘 하라는 거야? 비틀으라고. 난자가 흔들니까 나의 시작 나의 몸으로 막 시작 나의 몸과 같이 시작 나의. 오, 예. 당신은 나의. 자, 갑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자, 여기까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영원하다고 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 땅만큼. 이만큼. 그걸 쓰면 영원한. 시작. 영원한. 하늘에서 빨리 와야 돼. 시작. 영원한. 하늘에서 빨리 오라니까. 영원. 하늘 어느 정도 여기 와야죠. 뭐 돌리다가 영원한 사랑. 시작. 영원.
시작. 영원한 사랑. 여기까지. 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출발합니다. 앞에 보시고. 그러면 앞에는 세게 하고 뒤에는 살짝 내려주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느꼈어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도 좀 뭔가 강약이 있으니까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둘 다 약하게도 괜찮은데 악보가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사랑해요 해를 한번 쳤어요 근데 해가 여기는 내려와요 사랑해요 근데 해라고 해서 여긴 내려왔지만 요는 다시 올라가요 그 뭐냐 끝은 떨어뜨리지 마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오를 쳐야 돼요 사랑해요 오오오오 시작 오오오오 사랑해부터 시작 사랑해요 둘 셋 사랑해요 오오오 야 좋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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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한번 강해지면 하나는 약하게 달래고 또 약해지면 올리고 지금 계속 그 굴곡을 타고서 여기까지 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준비! 셋, 넷. 믿고 따라준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날 믿고 따라 날 믿고 따라 날 믿고 따라 해보세요 시작 날 믿고 따라 제가 밑자를 밀어주는 이유는 그만큼 길게 날 믿고 이만큼 길이로 시작 날 믿고 따라 준 사람 시작 날 믿고 따라 준 사람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끝났으면 제일 어려운 거 손들어 여러분들 자 같이 앞에 보세요 자 준비 갑니다 둘 셋 넷 고마워요 시작 고마워요 자 열심히 노래를 가르쳐드렸네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시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고마워요 시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니다 할 때 박자가 어려워 니다 시작 니다 자 고마워요 시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그냥 당조 왜 이리 눈물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 눈물 꼭 꺾으세요. 왜 이리 시작.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자 여기 해보세요. 시작. 그런데 1절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2절은 이렇게 안 끝납니다. 둘셋보세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면서 노래가 늘어집니다. 자 아까는 막힘없이 한 방에 내려가세요. 1절 시작.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자 마지막은 시작.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하나, 둘, 마무리. 왜 이리 눈물이, 왜 이리 눈물이. 여기까지 시작. 왜 이리 눈물이. 쉬고. 나요. 준비. 자, 갑니다.